부기숙제는 춘추만대 대만대로 내려간 스승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예. 가령 임금이 잘못된다고 임금을 죽이고 임금자를 뺏어서 신하가 임금노릇을 한다라고 하면은 모든 백성에게 그런 기회를 열어주는 계기가 된다. 이거야말로 나라에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계기다. 그렇지만 하나의 방편으로 주의 임금이 나쁜 짓거리마다 하고 백성을 수하에 빠뜨려가지고서 나라가 혼란이 오니까 저런 임금을 쳐가지고 백성을 수하에서 건져낸 그런 무왕은 백성의 스승이고, 그걸 가려가지고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서 수양산에 가서 죽은 백이숙제는 춘추만대 만대 스승의 지표를 내세웠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예. 스님이 계신 절은 상자가 뺏으면 안 돼. 안 되는데. 요즘 스님 절도 상자를 뺏은 사람들 많아. 스님 좀 바꿔서 합시다. 이거 가가지고. 바꿔서 합시다. 이게 백이숙제는 그런 걸로는 나오나 안 해. 그렇게 해가지고 뺏은 사람이 있으니까 또 손지 상자도 자기 상자가 이제 또 이제 나이 많이 와가지고 스님 좀 바꿔서 합시다. 이놈아, 어떻게 스님 계신 저를 니가 이놈아 탐하느냐, 이렇게. 아, 노시인 저는 스님 그래가지고 뺏은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건. 이게 세상의 다스림이라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은 면근이 뚜렷해야 돼. 면근이 뚜렷하지 못하면은 정치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와서 쓸 곳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는 그것도 없어. 그것도 없어, 뭐. 니전 투구야. 근데 또 이제 처음사에 와가지고 승가대학에서 잘 만들어놔두니까 또 지연수님한테 스님들도 좀 바꿔서 합시다. 더 잘한다면 오픈 내주지. 그러니까 이 앞에 그 두 가지 청년결백하다는 얘기하고 춘하고 뒤에 백이숙제와 그 미자 기자 비간의 세 사람한테 공자님이 인을 인정해 주는 거하고 앞에 두 사람에게 인을 인정해 주지 않고 충성스럽다 청년결백하겠다 이런 얘기를 내려준 증언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살펴보면은 과연 어떤 것이 인한 것인가 그것을 개괄적으로 알 수가 있다. 지금 주에서 그렇게 주자가 주석을 쓰고 있습니다. 예. 어떤 것이 인한 줄 대강 짐작이 가지요? 예? 예. 이재지 사로 관찰해 볼 것 같으면은 저쪽 위쪽을 사주에 다해서 비교한다 그런 말이죠. 비교해가지고서 인지위 인의 뜻되는 것을 가식이라 가히 알 수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을 품평하고 사람을 정지하는데도 그만한 눈이 가져야 되겠지만 그 사람의 그 공이라든가 그 사람을 행한 업적 자체가 과연 자기 출세를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을 의식을 해서 또 장래 자손들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국가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적으로 버리는 거 아니라 이건 심사숙고해가지고 그 사람을 품평을 해야지 조그만 일 가지고 그 사람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맹금 빈평하는 것은 사람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것이다. 공자님이 이 사람을 인한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니까 이렇게 물었을 적에 그 사람을 인한지 알지 못한다 이런 답하는 얘기 가운데에 또 인을 허용해주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교전해서 보면은 인의 의리를 대항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은 그 이 논어를 공부하고 경쟁을 보는데도 완전 좀 빠져야 돼. 예. 보니까 빠진 사람이 없어. 예. 푹 빠져야 돼. 두려워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빠져야 돼. 빠지고 나서 뭐 되니 안 되니 기딴소리를 해야지 괜히 그저 그냥 건물만 그냥 먹고 그냥 찌우룩 맛도 못 보면서 다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는 타설에 고직헌데 자문지 문상 소모자가 비무비 차망하라지 사요 문자지 사제도 기실전금 토적지하니 토적지하고 우불수세의 부반의 전적 기풀이는 역가격이라. 예. 자, 자문가는 사람하고 또 문자는 사람 거꾸로 바꾸는 거 자꾸 이름이 헷갈리네. 자문이나 문자나 이 사람들을 공자가 벼슬할 때 처음이다 추이다 이렇게 비평을 내린 것은 다른 서적으로서 선고해 보건 된 자문간 사람은 청나라에 가가지고 상초 재상 노릇을 했어요. 상이란말은 여기서 선상자 모양상자가 아니고 재상상자입니다. 상자 밑에 뒤에 나라 이름이 이렇게 오면 상자는 재상상자로 그렇게 봐야 돼요. 재상 노릇했다 했는데 소모가 거기에서 모두 정치를 꾀한 것들이 임금을 교환시키 임금을 참만하게 만들어준 계기만 되고 참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를 망각해가지고 다른 어떤 그런 신화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참망이라 그래요. 신화가 됐으면 임금의 잘잘못을 확실하게 바로잡아줘가지고 임금의 바른 마음과 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신화의 추인데 그러지 못했다 그런 얘기죠. 화라라고 하는 것은 하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의미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나라가 제일 중이라고 해서 중국이라 그래요. 예. 그리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성하고 번창한 거니까 그래서 중화민국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하라란 말은 중화민국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옛날 교대 정치는 이미 예약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정치를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라를 하리라고 하는 것은 어둡게 만들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나라로 만들었다. 괴롭게로 쓴 글자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지가 사라져버리는 중국의 그 예지국을 이미지가 사라져버리는 이치 없는 나라로 만든 장본이 됐다. 이렇게 사기에서는 지체한 상임사들 여기 와서 이끌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일을 했고 문장하는 사람도 전나라에 가서 벼슬을 했는데 이실전금 토적지서라 임금을 바로 세우고 그 밑에 나쁜 정치해가지고 임금을 죽인 그 토적을 토벌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잊어버린 사람이고 또 불과 여러 해가 안 돼가지고서 다시 또 전나라에 되돌아와가지고 또 벼슬에 연연한 그런 짓거리를 했는데 곧 그 인하지 못한 것을 이 춘추자전에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히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공자님이 그저 그 사람은 인한 사람이 아니고 충직한 사람이다. 또 그 사람은 청백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사람들의 그 뒤 정치에 대한 경력을 다 모르기는 모르시지만 뒤에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런 데가 있고 보면은 공자님의 그 사람들의 인을 허용해 주는 그런 내용을 여기 문장에서 제대로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문자 삼사일 후에 행을 하더니 자 문지하시고 알 제사 가인이라. 개문자는 뭐 대분이 너는 행보라. 매사에 피 삼사일 후에 행하니 약 시진이 구 조상지에 하야 이행이 엮인 일사야라. 사는 의사라. 정자왈 이약지는 위성지의사요. 지사하니 유사적 위선이라. 염지의 재즉 이심이요. 삼즉 사이가 기이 반역이라. 고로 미지기자라. 오늘은 개문자 여사여차니 가의 상신이 의무과거이로되 그러나 이 선공찬님의 문장에 분능토하고 반미지 시제의 남면하니 기비정자 소위 상위기의
반옥지흔냐 신으로 군자 무궁이 비가단하니 돌도 사다지 이세이다. 이제 그 옛날 사문유체 보면은 그 문과 시과가 있는데 이 문과 같은 데는 논어나는 이런 제목들 역사 제목을 과거에 붙여가지고서 과거를 해가지고 글을 쓰게 만들. 요즘에는 논문 식으로 한번 이 진문자와 체자를 한번 분평해라. 그래도 그 답이 이 사람을 벼슬에 등록시키면은 참 국가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신의 모습을 잘 할 수 있을 거고, 품평해가지고, 과거에 급제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급제, 2조 때만 해도 굉장히 소중한 것들인데, 요즘은 그저 바깥 모양만 보고 많이 따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없어지고 하는데, 좀 생각을 하고, 그걸 좀 많이 읽으면 좋겠어요. 개문자란 사람이 일을, 한 번, 두 번만 생각하면 되는데, 꼭 어디 가면 세 번 생각한다, 이 말이요. 예. 상자한테는, 이번에 상자가 와서 상자한테 여기를 한 20만원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날 상자가 가면 20만원 주는데, 저는 이틀 있으면, 저는 뭐 20만원 뭐 필요하겠냐, 10만원만 줘야 되겠다, 이거. 사흘 있으면 또 아까워가지고, 5만원만 주다, 이거. 나흘 있으면, 뒤에 갈 때, 아유, 차비나 2만원 준다, 이거. 그럼 안 돼. 그렇게 여러 번 생각하면 줄 때 딱 줘버려야지. 예. 그리고 우리가 매사를 신중하고 소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너무 신중해야 되면 또 쫄아빠진단 말이에요. 예. 근데 나라 정치를 한데도 마찬가지야. 딱 이미 자기가 소신이 딱 서가지고 결정을 한 번, 두 번 생각 내리면은 그걸로 끌고 나가야 돼. 예. 그 요즘 정치인들이 그런 게 없어서 사쿠라 정치라 그러지. 사쿠라 정치.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정치관의 수행들도 그래. 조명을 주지하기 위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런다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 누가 조용히 주나? 또, 질문자란 사람은 꼭 무슨 거는 세 번 생각하면 행동을 옮긴다, 이 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 내 나라 대부인데, 이 사람도 두터운 사람이에요. 공자께서 듣고, 두 번 생각하면 그만이 좋지, 뭐 세 번까지 생각하느냐. 그건 너무 생각하다는 건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황과 10번 싸워가지고 9번 이기고 1번 졌어요. 그 황후가 팽우한테 잡혀 죽었습니다. 그 황후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싸움을 9번 싸워가지고 9번 다 성공을 했는데, 그러면은 뺏을 나라를 자기 공 있는 부하들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쪄서 주고 해야 되는데, 인문장은 이제 싸움에서 이기면 공을 이제 상고를 이제 모두 이제 채워가지고 공 있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줘야 되는데, 인문장은 얼굴을 세워가지고 포켓도 뒷포켓에다 넣어가지고 아까워서 못 줘. 그냥 딱 줘버려야 되는데, 그 인문장 옥돌이 전쟁하면서 군대에 달아줄 때까지 아까워서 못 줘. 그래도 화가 망한 거예요. 그래도 망한 거라면. 그건 세 번만, 열 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예. 이제, 지금, 싸움은 어떻게 하냐면, 쫄개들이 뭐 등창이 난다, 치지 난다면 입으로 빨아줘. 예. 그러니까 어느 부모가 그 장수한테 자식을 안 느끼겠어. 예. 전쟁터에 내보내도 좋은 장수 만났으니까. 예. 근데, 그렇게 인색해. 그, 결국 9번이고 1번이었는데, 뺏긴 거예요, 팽우는. 예. 여러분들도 딱 해야 된다면 딱 하지. 3,000개 절해야 되겠다. 딱 하면 딱 해야지. 하룻밤 자고 나서 500배로 또 줄이고. 500배 줄이고 나서 또 108배로 줄이고. 아이고, 하품 끄끄 가고 그냥 경쟁도 귀찮은데, 뭐, 그 절한다고 어디 높여지겠나 싶어서 안 한다. 그래, 안 된다면. 그렇지? 예? 마찬가지야. 예. 세수를 벼슬하는 사람도 어떤 경건한 종교의식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수행한다라고 해가지고, 마음가짐을 외적으로 세수를 멀리한다든, 마음가짐도 이 집단 수행생활이 괜히 채바닥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런 생각으로 딱 결단을 내리면 딱 그렇게 해야 돼. 예? 너는 500번 읽으면 읽어야 되고, 딱 읽어야 되지. 효능같이.
빽 하면 운다라고 막 하품이 나고, 이거 해봐야 죽느라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예? 죽느라고 한 단계 있는 거 해봐야 몸만 아프다고, 5분 있다가 이제, 한 100번 있다가, 한 10번 있다가, 나중에 막, 너나 귀찮다고 집어 던져버려. 이거 안 되지, 안 돼. 집단 수행생활도 마찬가지야. 그렇지요? 예? 다 알아, 내가. 말만 해도. 공자님 가로도 제사가 아니라 두 번만 생각은 가지 뭐 세 번까지 생각할 건 뭐 있느냐. 이거는 정말 구호체예요. 제사가 아니라 제사 두 번이면 두 번이면 옳지. 사자는 부조자의 밑에다 전묘로 따라오는 조사지. 개문자란 사람도 공연이 공연이란 문화로 대부분도 이름이 행보라. 묘사에 반드시 세 번 생각하며 현실을 행동을 옮기는 사람인데, 약 시제의 구조상지를 하여 이용이 기울이다. 진나라의 사절담을 가면서, 내가 사절담을 가는 도중에 진나라를 가서 진나라 임금이 죽으면 어쩔까 싶어서 그 임금 국산 준비까지 해가지고 단 사람이야. 구상들이 그 하나의 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는 의사라 정자왈. 이학진은 나쁜 짓거리가 하는 사람은 이상 취의사 일찍이 어떤 이렇게 저렇게 사례를 두번다 알지는 못해. 나쁜 짓거리 한 사람보다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각이 있고 배움이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면은 한번 생각하고 두번 생각하고 두번 생각하고 결정을 내린다 이 말은. 그러니까 나쁜 짓거리 한 사람들이야 제쳐놓고 뭐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예. 악을 하는 사람은 일찍이 생각을 둠을 알지 못하니, 보통 사람이 살해를 할 것 같으면 위선이라, 나쁜 짓거리 안 한다, 이 말이야. 나쁜 짓거리 하면 결과가 뻔하지요. 그렇죠. 조계종의 그 갈비집에서 포카 사건 난 거, 그 사람들 다 법문자래요. 다 똑똑한 사람이고 다 주지요. 그 사람들 포카하면 안 잡혀갈 것 같아. 잡혀가는 거 다 알지. 그 사람 포카도 잡혀갔어. 내가 면회 가니까 2분밖에 안 시켜주대. 내가 면회 가니까. 그 내가 역사에 남은 유인들이라 그러니까 지금도 웃어버리고. 다 평소에 나보다도 똑똑하던 놈들. 조금만 생각했으면 그런 짓 안 하지. 조금만. 목사에 나는 인도자한테 웃어버려. 생각을 둘 것 같으면은 나쁜 짓거리 안 해. 착함을 한다. 그러나, 제사 중 두 번의 이름 직속은 이미 살핀 것이 되고, 세 번 생각하면은 사이가 살짝 일어난다. 이 말이야. 뭘 준다든가, 뭐 한다든가, 딱 해준다면 두 번 생각하고 총원장에 딱 해줘야지. 다른 사람에서 또 끄적거리는가 맞불작전 해가지고 그냥 이 시장 구경하고 저 시장 구경해가지고 이 끝이 얼마나 남는가 그래 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 말. 딱 철학이 있어야 돼. 사위가 일어나가지고 도리어 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 짓을 하게 된다. 그렇죠? 예. 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 짓을 혹이라 그런 얘기야. 예. 고로 부작교에서 기지라. 기지란 말은 조금 그 뒷과 붙인다. 그러니, 아이, 그럼 두 번 생각하면 그만이지. 세 번까지 생각해. 예, 그런 거지. 우는 안차려보건데, 우랑 주자지요. 개문자를 안차려보건데, 개문자. 어떤 일을 생각하기를 이와 같이 하니 가히 너무 자세하게 살피고 잘 알아서 마땅히 허물 들릴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도 과거란 말은 과거 급조가 아니고 허물 같자 드러날 것자. 이 사람이 이렇게 세 번씩 생각하고 그렇게 나라의 사신도가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뭘 이뤄가는데 차질이 없고 정말 잘할 것 같으면서도
그러나 성공이 찬님의 노나라 성공이 인분을 주기 위해서 찬님 자리에 서려나며 문제가 그 밑에 있으면서 그 찬님한 인분에 대해서 토벌을 안 했어요. 토벌 안 하고 그 인분을 주기 위해 인분에 올라와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도리어 그런 위해서 젠나라의 신분을 물어가지고 젠나라의 그 찬님한 그 인분을 인분에 달라는 그런 신분으로 가서 전나라에 가가지고 대북 전나라에 가지고 내물을 바쳤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것 때문에는 이 사람은 그 군자라고도 할 수가 없고 또 일을 생각하는데 세 번 생각하다 보니까 그 이치가 물론 매한 사람. 인분도 이해하지 못하고 국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 그런 행동이 벌어진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뭐 네 번 다섯 번 생각은 굉장한 것 같지만 딱 두 번 세 번 생각하면 딱 고개가 딱 뜨 딱 난다는 말이야. 차비 10만 원 줄 거 그냥 5만 원을 내다가 나중에 이제 스님이 저 언제 옛날 하진대 가니까 차비 2만 원 주고 말았다고. 스승가리 한다고 그러면 그때 내가 부분 생활할 때 10만 원 줬으면 저런 소리 안 할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문자에 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너무 생각하다 나중에 사위가 돼가지고 이치에 혹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어찌 정자가 이른바 삿된 뜻이 일어나가지고서 도리어 이치를 매한 그런 증거가 아니겠는가. 정자 말씀이 사리에 바로 비평하셨다 그런 얘기죠. 시로 이런 까닭으로 군자는 이치를 구구하는 데에 힘쓰고 과단을 비켜내기는 것이지. 내 아킬레스건이 과단 잘 못해서 항상 난 당하고 살아. 너 강의심 조금 아침에 내가 많이 배웠어. 과단은 안 돼. 가면 딱 걸면 이겨야 되는데 선과 악이 구분이 안 되고 막 지리형으로 막 누굴로 취하듯이 막 풀어져 본단 말이야. 그 사리를 분간하기 위해서 두 번 생각한다는 가슴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부처님 경전 잘 보고 참선 잘 하고 이치를 공부하는 데 일상생활에 전력 투구를 하고 혹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두 번 생각해서 딱 잘라가지고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 진행해라 그런 얘기야. 세 번 생각하면 사심을 찐다 그런 얘기야. 응? 예. 과단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니 분도 다사지 이상이라 사려 사생 많이 하는 것을 순상함을 이해하지 않는다. 순상상자의 사생 많이 하는 것을 많이 하는 것으로 순상을 삼지 않는다. 순상한다. 높이 생각한다. 사생을 많이 하라. 사생을 많이 하라. 사생을 많이 하라는 것은 이건 틀리지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치를 반출을 해가지고 이리 되시고 저리 되시가지고 이치를 밝혀 뜻을 알아는 걸 사색이라고. 생각이 많다고 하는 것은 사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내가 진행할 적에 그다고 다르기 때문에 무슨 일을 결정내릴 적에는 많은 생각을 가지면 도로 차질이 생긴다 그런 얘기. 자왈 연무자 방유도에 자왈 연무자 방유도 즉 지하고 방무도 즉 우하니 기지는 가그자니와 기심은 예? 기우는 불가급이아니라 자왈 연무자 방유도 즉 기하고
광 유도즉 우하니 김우는 김지는 가구자언니와 김우는 불가구자니라. 연유자는 이 대분이 명언니라. 안춘추전에 무자가 사업이하니 당 문공 성공지시라. 문공 유도이 무자 무사 가견이니 차기 지진을 가구자요. 성공을 모두하여 지어 신국이 무자 주선 기관하여 진심 간력하여 불피 간험하니 본기 소처 개지교지사 소신피이 불구이자로되 이 문 전도 기신하고 이제 기구나니 차기 우지 불가구변이라. 정자왈 방 무도에 능 침해이 면하니라. 고로 불가구자라. 여규 부당우자는 비단이시하라. 자왈 연무자라는 사람은 나라에 도가 있음 즉석은 치라고 하는 것은 지혜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라가 정치가 잘 될 적에는 정치 잘 되는 정치를 보편해 가지고 그 나라 살림살이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지혜스럽다고 하고, 반무도 중 나라의 도가 없다는 것은 혼란이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라의 도가 없음 즉 우하니 어리석은 듯이 어리석은 듯이 그렇게 실천을 한다. 그리고 이 얘기는 뒤에 두 갈래가 뜻이 있습니다. 그 지혜스러운 것은 보통 사람들이 감히 미칠 수가 있어. 나라가 잘 다스려질 적에 국가에 소청취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라가 혼란이 됐을 적에 혼란을 정리하고 국가의 어떤 기관을 잡아서 정치를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자기 자신이 보통 물을 휘말리기 쉬워가지고서 자기 자신 몸도 망치고 나라도 망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의 지혜는 가히 누구나 미칠 수가 있지만 이 사람의 어리석은 듯한 것은 불가구자라. 이 우라고 하는 것은 이 옛날 고문에서는 다 좋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감사한 반대가 어리석은 우자인데 이 우자는 우직하고 이치에 가까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 연자라는 사람은 이 나라 대부분도 명유라. 춘추전을 안차려 보건대 춘추는 공자님이 내 나라 역사 240년 역사를 다시 정리를 공자님이 하신 것을 본무가 춘추로 본무가 가운데 이렇게 따져서 정리하는 것이 춘추전입니다. 공자님 지은 것이 내 나라 역사책이 바로 춘추전입니다. 내 나라 역사 240년을 공자님이 그렇게 기록한 것이 춘추좌전이에요. 그 보면은 무자가 연무자라는 사람이 윗나라에 표서를 할 적에 그 당시에는 문공과 성공이 시도에 당했다. 문공이라는 사람이 도가 있어가지고서 문공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할 적에 나라에 도가 있었는데 무자 무사 가경이요. 도가 있으니까 나라 정치가 잘 되니까 무자의 어떤 정치 경력을 가을 보아가지고 인삼을 것이 없어. 뜻밖의 게 없다. 나라 정치가 잘 되니까. 이런 정치 유전자의 생활의 그 지혜는 누구나 다 어지러운 사람은 가을 미칠 수가 있어. 근데 성공이라는 사람이
무도한 짓거리를 해가지고서 주여 신국이라 이 나라 나라를 잃기가 됐어요. 무도해가지고 나라를 잃기가 됐었는데 무도해가지고 주여 신국이 나라 이름 나라를 잃어버린데 잃어버리게 됐는데 면무자란 사람이 추선 기간하야 그 사이에 추선해서 잘 보필을 했다 이 말이죠. 진심이 갈래가야 자기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성공의 무도한 정치를 다스리게끔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 면무자 장본입니다. 매우 당시에 나라가 혼란했었는데 전부 자기가 방패말가 돼가지고서 불피가난하니 가난을 피하지 않아가지고 성공을 제자리 임금에 모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가 다 무릎 그 처한바가 그 당시에 면무자 처한바가 개지교지사 지혜 있는 선비라도 자기 몸이 죽게 되고 자기 집안이 망하고 나라가 흔들리니까 지교지사라도 깊이 해피한 바인데 해피해가지고서 해피해서 즐거움이 하지 아니한 것인데도 바소자를 불안된 명사로 거기서 새겨주면 되겠구만. 깊이 피해서 즐거움이 하지 않지만서도 그러나 연무자는 그 가난한 것을 피하지 않고 능분을 주선해서 나라를 제 반석 위에 올라놨다 이 말이죠. 능이 그리고 나서 능이 그 몸을 보존을 하고 이제 기분하면서 그 임금을 건져내니 이것이 그 사람들이 볼 적 눈이 그리고 나서 눈이 그 몸을 보존을 하고 이제 기분하면서 그 임금을 건져내니 이것이 그 사람들이 볼 적에 그 사람 머릿속의 사람이다. 그만 나라가 위험하고 임금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넌큰 자리를 피해서 어디 숨어가지고 큰 환란이 자기에 미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그렇게 무도한 임금을 모셔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은 어리석은 듯이 그것을 국권이 참여가지고 어리석은 듯이 해가지고 나라를 바로잡고 임금을 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가급이라 가히 미치지 못한다. 그 어리석은 의자가 어떻게 보면은 지혜가 없는 것 같지만 이 연무자라는 사람은 같이 있는 사람은 다 피해서 도망가는데 이 사람은 어리석게 그게 남아가지고 결국은 그런 비단을 샀지만 뒤에는 나라도 바로잡고 임금도 건져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세상 사람들의 그 어리석은 걸 가히 미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또 반대로 정자와 나라의 도가 없으면은 눈을 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도 바닷가나 물가로 잠기고 해라고 하는 것은 밤 금을 자니까 그렇게 침해해서 숨어서 이 면이 아니라 환란을 면하는 용도로 가로자의 불가급이라. 그 세상 사람들은 나라에 도가 없으면 얼른 사표를 내고 또 가야 되는데 혹시 고물이가 떨어질까 싶어도 있다가 계속 전부가 그냥 노태우 짱나도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픈 나가요. 백담사 안 가도 되는 건 전부 백담사로 물러가도. 지금도 전두환 대통령 꿈었고, 인자 잘해보겠다고. 스님네도 모시고, 인자 한번 잘. 그럼 때는 뭐지니? 잘할 거예요, 인자 한번. 그 나라에 도가 없으면은, 혼란하면 산중에 들어가서 독선귀신 그 몸을 착하게가지고 도를 통하고 도를 깨닫고 수행을 하면 그것이 다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요.
갈무더에 침해가서 숨고 금음해가지고 하늘 면하는 거로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불가급이라 미칠 수가 없다. 이렇게 반대로 해석한 거예요. 앞에 저쪽에. 그 엄승은 듯이 몸에 다 총알을 맞고 끝내가서는 나라를 극복을 하고 임금도 돕고 자기도 에? 위치 확보한 건 우리 때 강의심 그래 할 거야 아마. 뭐 분당 우자는 비가 또한 우자는 비가 분당 우자는 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비가 시하라. 꼭딱지를 출간하다가 가슴까지 칼로 파헤쳐가지고 간을 막 드러내고 창자를 막 드러냈어 추가. 예. 추에서는 간 몸 전체만큼 크다 한번 보자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물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몸을 망치는 수도 있지만 어떻게 또 개죽음 같잖아. 도를 이해하는 사람은 흉치라는 것은 될 수도 약간 피해야 돼.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교를 위해서 무슨 그 칼을 베러 간 누구야 2도 2차도 예. 그렇게 할 경우는 해야지. 예. 예. 그렇게 할 경우는 해야 돼. 나도 허겄어. 예. 여기 부당자니 어리석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있으니 비관이라는 인물은 이런 사람 인물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제지말 피여기연제 오당지소자 관관하야 피연성장여 부지소일제진이라. 자공자주루사방에 도불행이 사귀지 탄냐라. 오당소자는 지문지제로자라. 관관은 지대희야거사야라. 비는 문로, 비는 문로요. 성장은 엄기문기가 성취하여 유과관자라. 재는 할정야라. 부자 초신매는 역행기도허 천하르니 지시지기조 불용야라. 의시의 시여 성취후하가야 이전도허 말내세라. 오부득중지사하야 이사기차하시니 이광사는 치료고호나야 유호가여진호도야로다 단군기과주실제유호가모이다니라. 공자께서 진나라에 있을 적에 기노귀현자 돌아가리 돌아가리 그는 돌아간다. 이거 태명 섞이는 소리입니다. 기노귀현자 여자는 태명 돌아가서 나의 제자들하고 함께 하겠다. 기노귀현자 이 여자는 돌아갈 밑에 세계에는 감탄조사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돌아가리, 돌아가리. 그건 체념이 섞인 말입니다. 오당지 소자, 우리 당의 어린 녀석들, 강관. 강관이란 말은 미칠 강자고, 약이란 말은 사에 대해서 너무 간략해서 소홀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관이란 말은 도에 미쳐서 날뛰는 사람 미칠광자니까. 예, 미칠광자도 이런 건 좋은 거예요. 예, 미칠광자가 좋지 못한 거하고 좋은 거 하는데 이 관이란은 좋은 거예요. 뭐 미쳐야 돼. 미치지 않으면 안 돼. 예. 공자의 인호도에 대해서 공자 제자들이 이상적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열성이 대단하고 그렇지만 뒷받침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기초실력이 부족한 것을 간이라 그래. 간. 소자가 간간하야 비명성장이라. 겉으로 드러난 것만 활짝 피어가지고 성장 문체가 이루어졌으며 부지소의 재지라. 그걸
쪼글 건 쪼글고 가릴 건 가려서 실제 차질이 빚어지지 않게 차례적으로 쭉 꾸준히 공부를 해서 시켜주는 그런 리더자가 없기 때문에 매우 흔들리고 있다. 이상은 높대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이 관과라는 것은 굉장히 거기에 빠져서 참 연구가 성을 다하는 것이고 감당하는 것은 그런 그 미침에 비해가지고 현실이 따라주지 않고 또 내 공부하는 데에 성의가 굉장한데 어떤 기초의 뒷받침이 안 되는 것은 감이라고 합니다. 예. 사실 종반에 우리 종반에 감도 없고 감도 없어요. 예. 관도 없고 감도 없어. 나는 논의라고 총에 가서 한 10년 살았는데 그 관이라 지금 뭘 하고 그 짓을 했던가 그런 생각이 나. 부지손이 질지라 죄란 말은 재발한다 할 때 제재죠. 예. 자를 건 잘라내고 붙일 건 붙이고 예. 어떤 이상만 높았지 현실에 적응을 못한다. 현실에 적응하면서 이상을 키워나가는 그런 자질이 없다. 그러니까 공자님 나이가 많아가지고 저 칠곡에 다니면서 인어들을 피우기 위해서 인생을 줬는데 우리 부처님 49년 서법까지 길거를 세웠는데 늙었고 힘도 다하고 해서 노나라 고향에 돌아가서 진짜 나를 따른 인재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너무 이상으로 치우쳐가지고서 실제 그것을 현실에 알맞게끔 제재를 못한다. 그 애들하고 같이 가서 공부를 하겠다. 물론 중도의 입장에서 화려한 제자들이 있다면 모르지만 중도를 취하는 그런 화려한 제자들이 없고 그 다음 이런 분들을 이런 제자들을 만나서 마지막 해를 보내겠다. 그럼 이것은 공자가 주류 사방에 주류를 하며 도구를니 자기 도가 행해지지 아니해가지고서 사구지 탄냐라 그 사회 돌아가기를 생각하는 그런 탄식을 말씁니다. 오담의 소자라고 말하는 것은 문들이 자기 제자들이 노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쳤다. 관관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고대하지만서도 이래는 소략되어 있다. 약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약자이기 때문에 소홀했다. 빈틈이 많다. 그런 얘기죠. 예, 소홀한 약자. 비는 문무라. 비는 문체의 성한 모습이다. 성장은 그 문리가 성취해가지고 유가간을 가히 볼만은 있다. 그러니까 문양은 화려하고 겉으로 드러난 이상은 딱 드러났지만 질이 좀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질과 문이, 문과 질이 같이 서로 어울려야 되는데 이상만 높았지 현실에 따라가지 못하고 모든 일에 소홀이 돼가지고 허점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죠. 자질은 충분한데 스스로 싸잡아서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요즘 야구 많이 하지, 야구. 예. 저 선수는 자질이 충분한데 예. 누가 감독이 잘 가르쳐주면은 예. 박찬호보다 더 잘할 것이다. 박찬호가 굉장한 놈이야. 그러면 내가 상자 하나 줬으면 좋겠어. 상자 하나. 그 불자야. 문의가 성취해서 가히 볼만한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쟤는 배워가지고서 쟤를 똑바로 잡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공자께서 처음 마음에 욕행 기도 천하더니 그 도를 천하에 행하게 하고자 했더니 지신 지기종 분명이라 이에 이르러서 그 마침내 인군들이 자기를 써주지 않는 것을 알았다. 공자는 인군이 싫어가지고 그 나라 인의 도를 편에 만들어준 되는데 공자는 안 알아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공자가 고생을 많이 했죠. 먹는 물도 떨어져 버렸네.
그 마침내 인근들이 쓰지 않는다는 데서 알았다. 종불용 같은 승용자지만 내가 쓰는 것이 아니고 임금들이 공자를 써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신망을 했다. 체념을 했다. 그런 뜻이요. 원신의 시옥 성취 후하가야 이전에 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비로소 후학들의 그 비념 성전 그런 사람들을 성취시켜서 도를 내세에 전하고자 마음을 낸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구도 중원지사이 또한 중원을 중원을 행하는 선비들을 모두 등근로 해서 사기차라 그 다음을 생각하시니 이 광사는 써 광사는 뜻과 지위가 높고 멀어서 오히려 혹하이 도의 진도 더불어 도의 진도함을 생각하지면서도 이 사람들이 광사 이 사람들 영과 성과 다 있기 때문에 혹하이 자기 도에 나설 수 있게 할 수가 있지면서도 단공기 과중실정이 그 중도에 지나고 바로잡는의 도를 이뤄버려가지고 혹 이단에 빠질까 공공 두려워한다. 부모가 돌아가서 개들을 챙겨줘야 되겠다. 개들의 도가 너무 관상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노자 장자에게 빠져버리는 일도 있다. 그런 얘기죠.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을 치우치다 보면은 노자에게 빠져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온다. 그런 얘기죠. 노자는 현실을 무시하지요. 또 뒤에 중림 팔성이라든가 모두 보면은 중문 7성인가, 중문 8성인가, 중문 9성인가, 중문 7연인가. 자기 부모가 죽으면은, 장자도 그렇잖아. 질그릇을 때리고, 질그릇을 때려. 그 개장문자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 잘 가셨다고. 그리고 또 그 중문 7연에 한 사람은, 자기 부모가 죽으니까, 인간에서는 그런 법이 없지. 술만 잡고 먹고 하니까, 자기 친척이 와서 빗대니까, 그러니까 피가 한 마리가 나왔어, 목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 이상에 미쳐있는 사람들의 그 현실에 불적합한 거. 그러니까 공자의 도가 너무 광사 위치에는 그런 사람들에 빠질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러니까 공자가 그걸 걱정하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은 중을 지나쳐가지고 전도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요즘 스님들이 그렇게 많죠. 요즘 선방에 이렇게 보면은 자질이 좋은 스님들이 참 많아. 근데 어떻게 머리 깎은 날부터 선방에 앉다 보니까 그냥 선방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최고인 줄 알고 부처님 경전을 우습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실 골치 아픈 거예요. 부처님 경전을 잘 보면은 선방에 가서도 바로 눈이 쓰이고 바로 자기 공부하고 지켜내는 것들이다 이 말. 부처님 경전을 아니 발굴한 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천주교를 믿는다고 하겠어. 꼬맬 때부터서 발굴 책을 가지고 다니고 불교는 왜 그런 건 모르겠어. 내상자 된다고 하면은 그럼 집에서 참선도 그랬는데 가만히 문간 가면서 우리 모습을 쫓아내버렸어. 내 상자 되다가 내 골치 아프다고 쫓아내버렸어. 또 이제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을 소락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상에 치우쳐가지고 그거 안 되는 게요. 그러니까 공자님 당시에도 이런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이상 높은 제자들이 많았는데 내가 차라리 길거리 다니면서 도를 못 피릴 바야 공항에 돌아가서 이런 애들을 잘 잡아줘가지고 기초를 해서 도의 세계에 나가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게 하나의 체념과
한탄하는 그런 소리가 섞여 있는 것이 귀여 귀현자 그런 소리죠. 자가 전나라에 돌아가서 진나라에 있을 때 그런 하소를 했다. 혹하면 다니 고로 귀히 제지하라. 고향에 돌아가서 그 사람들을 바로잡아 주고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왈 백인숙제는 분념구학이라 원시형이라 진도가 적게 나가서 뭐 앞에서 이제 이번엔 진도를 좀 많이 나가. 전에 만남 중간에 시간 많이 하다고 그러고 시간 다 버렸지. 예? 나는 안 좋아. 숨은 좋았는지 뭐지. 자왈 백인숙제는 분념구학이라 원시형이라 백이숙제는 고주꾼지 이자라 맹자가 친기 불의 악인 지조하야 불의 악인은 호대 불의 악인은 하며 내 향기의 기관이 불견이어든 망망은 거지 약장면이라 하시니 기계여차라 의왕 무소영낙은 기소지연이 능계직지라 고로 이엇 불심은지하라 정자왈 불연구학은 차 천자지연이라 우왈 이자지심은 비부자는 속능지지리로 백이숙제라는 사람은 불연구학이라 그 사람의 묵은 나쁜 것을 생각을 하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원망이 있어 드문이라 구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상징할 때 그 사람의 과거에 있는 허물을 구학이라 그래. 묵을 굳자 좋지 못한 거. 예. 아니, 현실이 중요하지. 그 사람이 뭐, 오인을 했든지 성폭행을 했든지, 그거 지난날에 그 가는 거 뭐 있어. 모욕 제기하고 뭐 물을 오면 현실이 중요하니까 상종을 해야지. 그 사람 나쁜 점이 있다고 가는 게 되시고. 되시고 그런 것은 어른으로서의 그 위치가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여러분들 상자들이 상자가 못된 짓을 해도 모욕 제기하고 와서 철하고 뭐 하면 기꺼이 받아들고 좋은 얘기로 싸다 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쁜 짓을 밥 먹듯이 하고 잠들었다가 비는 놈 그냥 한 칼에 죽이고. 예. 백이숙제의 좋은 점, 물론, 좋은 점이 한두 가지지만, 이런 점은 참, 어른으로서 참 좋은 점이다. 공간을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죠. 누구는 좋지 못한 것을 분명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 원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원망이야. 모든 사람들에게서 원망을 사는 것이 있어 드물다. 그런 얘기죠. 백이숙제는 고주꾼의 이자라. 고주꾼의 나라의 부하들인데, 맹자의 그 백이숙제 얘기가 나옵니다. 맹자가 칭칭 말했다. 뭐라고 말했느냐. 그 사람의 인품을 그렇게 얘기를 했다. 불의고 악인 지조하며 나쁜 짓거리를 하는 사람의 조정에는 애시당초에 불이라는 조복을 입고 그 조정을 안 쓴다. 그런 얘기야. 예. 불의 악인이라 또 나쁜 사람이라 더불어 좋지 못한 사람은 이 얘기도 안 해. 너무 팩팩거리는 일상행인 모양인가 봐. 예, 향으로 입에 고향 사람과 더불어 입이라고 하는 것은 서 있음에 기관이 불정이면은 그 고향 사람의 가슴 것이 불정 똑바로 쓰지 못했으면은 망망년 거지하야 약장무양이라 망망년 허둥지둥 거지 그 사람을 곁을 떠나면서 약장면이라 장차 나도 거기에 더럽힘을 당하지 않나 끔찍한 모습을 하면서 그 자를 떠난다라고 하니 이 친구는 나올 거예요 어디가 이게
그런 사람 곁에 떠나면서 그 행동거지가 약장면 장차 매라고 하는 것은 더러움에 자기를 더럽힌 것 같은 그런 끔찍한 몸을 하는 듯 한다라고 하니 그 전개가 이와 같으니 의야 마땅히 용서 받을 바가 없는 것 같으나 없는 듯하나 그 맹자가 백이숙제 표현하기에 이렇게 깔끔하고 까다로운 형으로 그렇게 표현하니까 허물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 설 수도 없고 상대가 안 해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면서도 그러나 그 위에한다 사람이 눈이 자기 앞에서 고치면 고치면 그런 생각을 당장 그쳐버려 잊어버려 언제 네가 사는 강도지 됐더냐 그 생각마저도 백이숙제는 잊어버린다 그리고 곧장 그 사람에게 좋게 어떤 그런 선비 위에를 갖추고 상정을 해준다 그러니까 성령 사는 강도한 사람이라도 백이숙제한테는 원망한 그런 빛을 띄지 않고 그렇게 관계를 유지를 좋게 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도 이제 상자를 두고 이제 뭐 또 은자 스님을 모시고 있지만 은자 스님은 뭐 좋은 차도 타고 뭐 맛있는 것도 먹는데 그 혼밭은 안 돼. 고로 예, 불신원지라 신이 다른 상대방 사람들이 원지 그 백이숙제에서 원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예. 좋은 사람은 사실 상종을 잘할 수가 있지만 못된 사람은 상종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예. 그렇지만 좋은 사람을 좋아하고 못된 사람을 싫다고 미워하는 것은 큰 병이라고 수용하는 분석에서는 그 병이 큰 병이야. 그러니까 모두 포용을 하고 용서를 해줄 줄 알아야 돼. 자기 속에 있는 자라 콧구멍을 하면 남을 용서해 줄 공간이 생겨야지 뭐. 착한 사람을 우리가 수용할 수가 있지만 못된 사람을 미워하는 그것이 병 중에 큰 병이야. 그거 고쳐야 돼. 증자와의 불륜 구악은 무근락을 생각한 구악, 무근락. 예. 무근락을 생각을 안 한 것은 이것은 그 맑은 사람의 도량이다. 양은 도량이란 말이죠. 마음가짐이란 말이죠. 그러니 우왈 이자지심을 비부자는 숨은 지지리요. 백이숙제의 마음을 공자가 깃들어보지 아니한다면 누가 그 두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백이숙제의 마음을 꼭딱서리 알겠으리요. 백이숙제는 불념구하기라 원신용이라 누군 허물을 생각하지 않아 또 맹자에는 백이숙제가 그렇게 경거망등하게 나쁜 사람하고 쓰지도 않고 나쁜 사람 조정에 가가지고 쓰지도 않고 또 나쁜 사람하고 상종도 안 하고 고운 사람들이 같이 서실 때 간만 좀 삐딱하게 쓰더라도 하도는 못된 놈이라고 막 도망가면서 혹시 그런 저놈의 생각이 나를 물들이지 않나 그런 그 끔찍한 생각까지 모성까지 짓지만 사실 백이숙제는 명자가 그렇게 봤지만 이 논어에서 공자가 본 백이숙제의 틈은 풍경구하기라 용시용이라 누군 허물을 생각하지 않아 또 고치면은 당장 고치면은 언제 그랬던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원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다 그런 얘기 자왈 숙이 미생로를 짓고 혹이 건해니어는 건조기니 여기오냐 희한한 소리네 희한한 소리야
금생은 성묘 고는 명이라 명이 소유 진명자야라. 이매금치에 기가 무무라 고로 걸쩡이라 하야 이 여지하니 부자 음차하야 기기 고기 순물하라 양미 시어리는 부득이자라. 정자왈 미생고 소왕이 수소나 해지기 이더라. 봄시왈 시왕시 비왈비요 미유 무무 왈지기라. 성문 관문에 오기 이득이 치어이니 천사 만병의 조를 가지어니라. 고로 이 미사로 당기하시니 소인 교인 불가 부르느라. 공자가 가로되 누가 미생고라는 사람을 누가 미생고라는 사람을 지키란 말은 똑바른 행동을 하는 고든 사람이라고 말했는가? 혹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철을 좀 달라고 구걸하거늘 해는 그 초죠? 초. 초는 그 음식하는 데 넣는 초지요. 예. 치사스럽게 또 금을 다 빌려봤죠. 예. 초회자. 어떤 사람이 초를 좀 빌려달라고 하거늘 걸쩍이니 그것은 젖자는 초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시대명사 그것은 그 윗사람에게 빌려서 뭐지 줬다. 오늘이라는 말은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느냐. 오늘 그 초를 윗사람에게 빌려서 그 사람에게 초를 갖다 주느냐.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근데 옛날 오늘, 오늘은 말이 오늘 고어텐데 맛이 굉장히 깊은 맛이에요. 자기들은 초가 없으면 솔직히 없다고 하지.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그 사람으로 인해가지고서 그 집에 초를 들여갔는데 초가 없던 소리를 안 하고 가만히 보니까 남은 위에서 일찍에 가서 초를 빌려주더라. 이런 소문과 소문에 의하면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것이다. 고든 사람이라면 솔직히 말해서 있는 있는 것이고 없는 건 없는 것이고 그렇게 솔직히 얘기해야지. 이 하나만 봐서 모든 사람, 모든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예. 미생고는, 미생은 성묘, 고는 명이 명하나 쌓는데, 소묘 칭명자야라. 소